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왔습니다. 제9회 해운대 빛축제 축제네요. 제9회 해운대 빛축제 빛축제 구경 오세요. 버스킹존 운영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관람객 밀집 1월 31일까지 중지 기간. 수원역서 존 사진 그냥 서비스까지 커피 뉴 이어 커피 뉴에도 있네요. 아, 이건 교회니? 앞으로 행복만 가득하겠지. 아, 교회 홍보하는 거야, 이런 거. 교회 홍보도 있고. 어? 소중한 거. 응, 교회들이 많이 했네, 이거. 협찬 교회들이네, 협찬 교회들. 이쪽 주변에는 협찬. 이 사고 한번 나는 바람에, 저기도 썰렁해진 거 같아요, 보면. 유니세프 for every child gift. 사람인 여기 서면 날개 등에 날개 달리는 것처럼. 여기 좀 뭐 every child gift. 유니세프
2022년 다 지나간다. 2022년 이 길을 끝까지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 비치가 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비치. 2022년도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잘 흘러갑니다. 멋있게 잘 꾸며놨네, 길게. 와, 성탄의 기쁨을 온누리에 멀리. 어, 다람. 이따 오다. 크리스마스. 오뎅 먹어야지. 그래요? 여기서 오뎅. 사람들 많이 모여있어. 오뎅이 아니겠지. 여기는 지금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저 위에 별도 보이죠?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자, 우리는 모두 별이고 빛나의 가치가 있다. 오, 2022년 끝나고 이제 23년이 보입니다. 23년으로 갑니다. 23년은 와, 나의 50대가 끝나고 이제 60대가 시작됩니다. 60대. 2023년. 교회 성도 일동, 성탄절 유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다. 10월 25일을 교회의 절기로 인정한 기록은 313년 훨씬 전에 나온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대 영어인 크리스테스 내세에서 유래했다고 쓰는 미사가 크리스마스, 크리스트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의 합성으로 예수의 날. 현대 와서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축제의 풍습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백화점은 성탄절을 준비한다. 그러나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와 고통의 절망이, 고통과 절망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날이다. 그분은 마법관에서 태어나셨고 죄인, 장애인,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어려운 것을 돌아보며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과 고통, 평화를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다.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자, 이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까지 다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유래 다 읽었어. 어떻게 저기 풍기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해운대 호텔도 보이고. 그랜드 조선 호텔인가 봐요, 바닷가 주변에. 전철만 타고 오면 됩니다. 부산 전철 2호선 타고 오면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촬영 끝냅니다.